근데 내가 우울했었는데 뭐 인정을 못한 거지. 그 사회적인 압박도 있잖아. 엄마니까 모성애가 있으니까 이 나누고서 나도 일하고 싶은데 해볼 수 없는 그 욕구까지 차오르는 게 불만이 되고 부러움이나 이런 거 생기고 피해의식이 생겨. 그리고 피해의식이 생기잖아. 게임 먹겠습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맛있게 드세요. 순대 처음이라고. 진짜 순대가 뭔지 몰랐어. 다 이쁘게 나왔어. 엠뷔피 아니냐고. 애기 낳으면서 사업을 한 건가? 그러니까 내가 애기를 낳기 전까지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박사과정 수료하고 이제 박사 논문 쓰는 것만 남겨놓고 애기를 낳은 거야. 엄청 진로 고민을 많이 했어. 애를 낳고 나서. 그래서 근데 이런 창업 같은 것도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냥 지금 해보자. 그래서 애가 한 8개월쯤 때? 8개월쯤 때? 그때 창업을 해서 그게 벌써 한 2년도 넘었네.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지 본인이. 그치. 되게 강한. 네. 추진력은 있는데 뭐 약간 뒷심은 부족하지만 추진력은 있어. 근데 그 추진력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맞아. 근데 나는 계속 막 대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원 때도 그렇고 뭘 창업 같은 거는 해보고 싶어서 시도는 했는데 그때 진짜 추진력이 확 생긴 거야. 왜냐면 내가 진짜 내 전공이랑 맞으면서 진짜 애를 낳고 필요하다고 딱 생각이 들고 이거 진짜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그 동기부여가 확 되니까 그전과는 다른. 왜 물론 진짜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 애 막 그때 모유 수유하고 있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진력이 생기더라고. 그렇구나.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 할 때 물론 당연히 자기 결단이 제일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그러니까 안 좋은 시선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엄마도 그렇고 약간 아, 너 아기가 8개월인데 무슨 젖먹인데 뭐 이런 시선에 대한 우려는 없었어?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근데 지금까지도 엄마 아빠랑 시부모님이 완전 제일 1등 응원 서포터즈고 진짜 그래서 막 뭐 때 되면 막 팀원들이랑 밥 먹으라고 막 용돈 보내주시고 아버님이 그리고 어머님도 맨날 막 카카오톡 프사에다가 픽업이 올려주시고 어머 멀티 프로필 아니야? 그런가? 당연히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자기 가족이 자기의 업을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해준다는 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그래서 정말 사실 자원이 많지. 엄마도 옆에 있고 엄마 아빠 막 친정 남동생도 있고 하니까 사실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그래도 되게 어렸을 땐 제일 힘들었을 텐데 그때 이제 창업하고 팀원 모집하고 그런 거야? 맞아 맞아. 처음 할 때부터 팀원이랑 입시 시작했어? 응. 공동 창업을 친구랑 같이 했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둘이 하다가 셋이 되고 지금은 한 뭐 9명, 10명까지 늘었고 공동 창업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그럼 그럼. 왜냐면 공동 창업이 가장 맞아. 힘들다고 하더라고. 너무 잘 유지하고 있고 다행이다. 그 사이에 나랑 공동 창업한 친구는 애도 낳고 더욱더 뭐 임신하고 애 낳고 막 이렇게 다 해서 같이 더 으쌰으쌰 하고 있지. 엄마가 되고 나서. 맞아 맞아. 엄마가 돼야지 보이는 그 맞아. 공감대 여기 있어. 근데 그 나랑 같이 공동창업한 친구가 이거 피카비를 만들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엄마가 돼가지고 엄마들한테 정말 동기부여를 더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임신을 한 거야. 원래는 결혼하고 그래서 임신했다고? 그래서 임신했다고. 그 전에도 결혼하고선 임신 생긴 게 없어서 진짜 멋진 분이다. 애가 없었거든? 근데 진짜 내가 엄마가 돼봐야겠다. 그래야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임신을 했어. 나 그분 소개시켜주면 안 돼. 그래서 그러고 나서 출산하는 날에 피카비가 처음 출시가 됐어. 그 피카비 탄생이랑 애 탄생이랑 날짜가 딱 진짜 운명적으로 맞은 거야. 너무 재밌다. 일부러 맞춘 거 아니고? 일부러 맞춘 거 아니고. 하긴 그게 뭐 공장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런칭일도 미뤄지는데 애도 막 예정일보다 늦게 나오고 막 1박 2일 막 진통하면서 그 런칭일에 맞췄잖아. 너무 신기하다. 첫 런칭일에. 그런 동기부여를 가진 분이랑 동기 맞아. 맞아. 어떻게 만난 사이야? 나랑 대학교 때부터 친구였어. 그래서 계속 아동학 전공하던 친구였고 너무 좋지. 다른 분들도 다 이제 애기 엄마도 하니까
진짜 그게 다른 것 같아. 막 여기저기서 일하다가 우리 회사 오게 된 것도 자기가 부모로서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지. 맞아. 이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고 이제 이런 걸 만들어보고 싶고 하는 동기부여가 있으니까 다 모였고 애기 키우면서 일하는 거 진짜 쉽지 않은데 그래도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얼마나 많은 시간 일하는지보다 그 시간의 밀도가 되게 중요하잖아. 맞아, 맞아. 근데 엄마들은 그 시간의 밀도가 되게 높은 사람들인 거를 너무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일 때 아니면 일 못하니까. 진짜 애기 등원하고 나서 하원하기 전까지 완전 집중하잖아. 그때 그 효율이나 능률이나 시간의 뭔가 길이나 양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것 같아. 이게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풀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능률이 오르는 게 절대 아니고 맞아. 오히려 규율과 제약 안에서 창의성도 더 발휘되고 왜 데드라인 있어야지 나오잖아. 맞아. 애기가 항상 데드라인인 거야 우리한테는. 엄마는 위대하다. 아빠도 위대하다. 진짜 내가 피카비에 진짜 고마웠다고 해야 되나? 그 피카비 카페도 가입했었어. 정말? 네, 근데 거기서 그걸 이미 봤었어. 피라미드 밑에 나오는 거잖아. 맞아. 그거 피카비 카페 썼었어. 거기서 나한테 너무 명쾌한 해답을 주는 거야. 결론은 어떻게 냈어? 기대를 낮춰야 된다. 한 3년 정도 애가 클 때까지는 그냥 자아실은 포기해라 이런 맞아 사실 그런 거였어. 그때 내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애기 낳고서 나도 일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는 육아휴직 같은 게 없는 프리랜서였고 한데 그전엔 직장도 있었고 막 이랬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지 사실은. 퇴사하고 나서 뭐 내게 자리 잡혀지기 전까지 너무 불안한 상태의 어떤 프리랜서 생활인데 그런 상황에서 애기도 있으니까 당연히 시간은 내어 있고 이제 채울 수 없는 그 욕구가 계속 차오르는 게 불만이 되고 맞아. 어떻게 보면 남편은 계속 커리어 쌓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나도 응원하는 사람이지만 아 뭔가 부러움이나 이런 게 생기고 피해의식이 생겨 그리고 피해의식이 생기잖아. 맞아 맞아. 나도 응원하고 서로 응원받아야 될 존재들인데 한쪽에 쓸린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거지. 육아로 타격 입은 게 내가 더 크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타격으로 표현되는 거 참 미안한 일인데 아 어느 지점에선 타격이지. 커리어에서 타격이지. 뭔가 이렇게 경중 직장생활과 육아의 경중을 따지기보다도 맞아, 맞아. 그냥 그의 커리어와 나의 커리어를 봤을 때 나는 이 육아와 출산 때문에 뭔가 이게 있는데 그는 그게 없다는 것이 그냥 그게 진짜 피해의식처럼 너무 억울한 거지. 왜냐면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그것만 사실 되게 중요한 거라고 살아왔으니까 믿고 맞아 믿음 체계에 굉장한 흔들림이 생기는 것 같아. 나는 오히려 나한테 일이 이렇게 중요했나 싶었어.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나 아니면 내 성취가 없는 기간 동안 내가 너무 되게 우울한 거야. 맞아. 그래서 나 되게 일이 중요한 사람이네 생각이 드는 거에서 나 계속 뭘 성취해야 되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더욱 막 뭔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너무 잘한다. 난 여전히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 내가 일을 하다 보면 나도 약간 워커홀릭질이 있어서 더 하고 싶어. 더 하고 싶고 말던데 그래도 될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남편보다 어느 날은 내가 조금 덜 봐 만약에 그러면 그게 되게 눈치 보고 있다? 그래. 남편이 그거보다 눈치를 주진 않지만 그런 걸 알고 있거든요. 아 남편이 바라는 여성상이 되게 가정적인 여성상이란 걸 알고 있어. 오 정말? 왜? 몰랐는데 이 정도까지 근데 나랑 결혼했잖아. 그냥 내가 맞출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 되는데. 아 맞추고 싶은 거야. 나도 그냥 다 얻고 싶은 거야. 잃고 싶은 맞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래 나도. 우린 욕심쟁이야. 맞아 욕심쟁이야. 내가 그때 피카비레토에 소개했었는데 어린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을 조사를 한 거야. 내가 나 정도면 그냥 괜찮다. 그럭저럭 잘 지낸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엄마들의 아이들이 발달 점수들이 막 더 부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힘든 시기인데 내가 나 정도면 괜찮아. 그냥 나 잘 지내는 것 같아 하고 아니야 힘들지 않아요. 그냥 나 행복해 하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자신의 그
정신 건강에 더 안 좋은 거지. 아, 어, 그냥 우울하면 우울한다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맞아. 나 괜찮아. 뭐 그리고 나도 그랬거든. 왜냐면 친구들이 나 그때 출산하고 막 놀러 왔는데 어, 힘들지 이러는데 아니 나 안 힘들어. 뭐 이러면서 할만해 이랬거든.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우울했던 거야. 왜냐면 나 그때 보면은 그때 아기 사진을 보면 지금 보면 너무 예쁜데 그땐 그렇게 아기가 예쁜지도 몰랐어. 그리고 막 울고 막 그랬어. 근데 내가 우울했었는데 그냥 우울하다고 인정을 못한 거지. 왜냐면 사회적인 압박도 있잖아. 엄마니까 모성애가 있으니까 막 그냥 애가 당연히 예쁘지. 모범단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지. 그래서 나도 당연히 그냥 어 엄마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생각하면서 안 힘들어 하고 하니까 그게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어. 더 부정적으로 표출될 그치, 수 있다는 거지. 가짜니까. 근데 인정을 안 한 거지. 근데 오히려 진짜 인정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어. 위로받고 하는 게 더 건강하다는 거지. 나는 예전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훨씬 전에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 내가 만약에 아기를 돌보는 거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주부로서 돌보면서 살 수 있다면 그 나는 지금 뭔가 일을 일로서 성공해야 되는 나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의 나일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극복한 거니까 꼭 이런 거에 의지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진짜 가까운 데서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사람으로 된 거라서 나는 더 아마 성장해야지만 내가 그게 그 지점에 도달할 것 같다고 근데 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이제 생각했지. 결혼이라는 게 되게 힘들지만 되게 좋은 수양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정도까지 실현 닥치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았어. 맞아. 그냥 나도 진짜 수양 많이 해. 이렇게 성숙해지는구나. 인간이. 우리 엄마들이 보면 지금 아유 저것들 얼마나 살았다 이러는 거 아니야? 이맘때는 이런 거지. 더 수양해야지. 계속 앞으로.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오히려 막 내려놓지 않고 막 성취하고 했던 게 진짜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 자유 시간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20대들 보고 있다면 진짜 많이 아무거나 다 해봐.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진짜 고민 그렇게 이제 경험도 많이 하고 그래야 자기에 대해서 알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도 알고 맞아.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맞아요. 진짜 결혼을 할 때는 진짜 진짜 좋은 파트너를 얻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돼. 맞아. 그러니까 결혼해서 괜찮은 결혼을 유지하는 것도 참 좋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는 애초에. 왜 올디너리 매직이야? 올디너리 매직?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론이 있어. 레질리언스라고 회복 탄력성. 그 이론에 저의 대가가 있어. 그 학자가 레질리언스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 그 논문의 제목을 올디너리 매직이라고 썼어. 왜냐면은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 내가 막 역경을 경험하더라도 그걸 딛고 일어나고 그냥 막 일상에서의 작은 뭔가 실패라든지 막 이런 것도 그냥 쿨하게 그냥 뭔가 떨쳐내고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되게 그런 힘이 진짜 중요한데 그런 힘이 정말 일상에서의 사소한 순간들에서 길러진다는 거지. 뭔가 어떤 계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내가 뭐 놀이를 통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결국. 그래서 그냥 일상이 이루는 마법. 그게 올디너리 매직인 거야. 너무 좋다. 근데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게 아이의 일상, 막 부모의 일상 같은 데서 마법 같은 성장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서포트 해주고 싶다는 게 되게 커서 그래서 그냥 진짜 딱 올디너리 매직이더라고. 맞아. 누가 했던 말에 또 생각하는데 평생을 결정적인 순간을 찾아 헤맸는데 돌아보니 매 순간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말했거든. 올디너리 매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힘들다. 그것도 있어. 맞아. 적당히 사는 거를 사는 게 매직인 거야. 그 자체가. 적당히 좋으면서 적당히 맞아. 적당한 게 가장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 얘기가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러게. 이랬다고 합니다. 안녕. 나 이거 사인 받으려고 갖고 왔어. 어머, 무슨 사인? 이게 유진맘이 여기 나오시거든요. 와. 그다음 사인 받으러 갈게요. 어디다 받아야 될까? 그냥 사인? 초록아 메시지 하나 써야지. 아, 사인 없어? 대충 휘갈겼습니다.